서울대학교는 세계 최초로 회생 늑대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엔 복제 늑대만큼 중요한 또 다른 회생 늑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들어 녀석을 제압하는 서열 1위. 복제 늑대 스널프와 스널피는 과연 누구를 복제한 것일까요? 회생 늑대 중에서도 우리나라 토종 늑대로 불리는 한국 늑대 누리. 누리의 귀에서 떼어낸 체세포를 배양해 핵을 제거한 뒤 개의 난제에 이식하는 체세포 핵이식 방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실험계 12마리의 자궁에 착상시켜 2마리의 복제 늑대가 태어났다는데요. 말하자면 개를 대리모로 2마리의 복제 늑대가 태어났다는데요. 복제 늑대를 낳은 개가 한 달 동안 젖을 먹여 스널프와 스널피를 키웠다고 합니다. 생후 두 달째 접어들면서 생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녀석들이 좋아하는 건 닭다리. 이때부터 스널피가 먹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같이 나눠 먹자. 내가 먹을 것도 없어. 역시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야. 아저씨, 닭다리 한 개 추가요. 멸종 위기에 회생 늑대를 복제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천 마리가 넘는 늑대가 포획된 일제 점령기, 쥐잡이 운동으로 벌어진 1950년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2차 중독으로 늑대는 곳곳에서 쓰러져 갔고 결국 이 땅에서 늑대를 사라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1964년에서 67년까지 영주에서 5마리의 늑대가 발견돼 창경원에 기증됐고 1997년 서울대공원에 남은 한 마리가 생을 마감하면서 한국 늑대는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복제 늑대 스널프와 스널피는 이제 늑대사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엔 복제 늑대만큼 중요한 또 다른 회생 늑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 동물원 30년 만에 자연 번식에 성공한 회생 늑대 자매 3마리. 그리고 북한에서 온 회생 늑대 말 승냥이 부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복제 늑대 동물들 잘 지내봅시다. 그러나 회생 늑대들을 만난 것도 처음이요, 넓은 우리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처음인 복제 늑대들에겐 모든 게 낯설기만 합니다. 연구실하고는 영 딴판이야. 조그만 일에도 잘 놀란다는 스널프는 그렇다 쳐도 사진 기자 일일이 상대하던 활달한 성격의 스널피까지 이렇게 얌전해지다니, 혹시 배가 고픈 건 아닐까요? 하루 2.5kg 이상의 먹이를 먹는다는 회생 늑대.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할 땐 먹이부터 일거수일투족, 철저하게 서열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서열 1위가 먹이를 다 먹을 때까지 다른 늑대들은 기다려야 하는데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다가가는 서열 2위.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들어 녀석을 제압하는 서열 1위. 어딜 넘봐. 절대 복종. 그렇지 않으면 녀석은 이 무리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서열 1위가 배부르게 먹은 것을 확인하고 먹이에 입질을 하는 서열 2위. 혹시나 다시 공격하는 건 아닐까 서열 1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맛있어. 나 혼자 다 먹어버릴 거야. 이 규칙은 다음 서열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서열 2위가 먹이를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치웠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던 막내 냄새만 맡았을 뿐 먹이도 못 먹고 서열 2위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너무해. 자기 혼자 다 먹고. 회생 늑대 자매가 서열에 따라 먹이를 먹는다면 말 승냥이 부부는 좀 다릅니다. 암컷에게 먹이를 배려한 후 먹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먹이에 입질을 하는데요. 왜? 입맛이 없어? 그럼 내가 먹지 뭐. 서열 1위만 암컷과 교미할 수 있는 늑대는 암컷은 물론 자신의 새끼까지 돌보는 부성에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나 잡아봐라. 이리 와. I love you.
다음 날 여전히 굴 앞에서 스널프를 지키다 잠이든 스널피. 사육사가 다시 복제 늑대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먹이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걱정스런 마음에 먹이를 들고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사육사. 야생에선 5-6일 이상 굶기도 한다지만 녀석들의 건강을 책임진 사육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굴 속에서 나오지 않는 스널프를 위해 아예 먹이를 굴 안으로 던져주는데요. 하지만 스널프는 먹이에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스널피에게 다가갑니다. 이틀이 지났건만 경계를 풀지 못하는 녀석들을 두고 보자니 사육사는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닐까 진료팀까지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에 놀라 이틀 만에 밖으로 나온 스널프. 진료팀은 녀석들의 행동을 살펴보는데요. 저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배 안 고파요. 주변 환경에 경계를 풀지 못하는 스널프. 딱히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그렇게는 좀 안 보이고 다만 환경이 이제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또 관람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엊그제도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고 이랬는데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녀석들이 환경에 적응하려면 두세 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둠이 내리는 저녁 시간. 몸 좀 풀어볼게.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볼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늑대 울음소리. 자신의 위치와 영역을 알리는 울음소리로 10km 밖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울음소리는 전염성이 있어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따라서 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복제 늑대도 따라할까요? 그때 천천히 고개를 쳐드는 스널피. 혹시 따라하는 걸까요? 역시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람객도 가고 아무도 없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는 스널피. 천천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먹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고기 한 덩어리를 베어무는 스널피. 그래, 이 맛이야. 이제 입맛이 좀 도네. 고기 냄새에 마음이 동한 스널프도 고기를 내미는데요. 나갈까 말까 아직은 참을만 해. 제법 안정을 찾은 스널피.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고 나무 위로 한 발 한 발 떼어놓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본 것이 처음이랍니다. 아, 큰일 났다.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내려갈지. 30분 동안 나무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서성이던 스널피. 용기를 내어 바위 밑으로 뛰어내립니다. 아, 살았다. 살았어. 아직도 굴 속에 있는 스널프를 찾아가는데요. 야, 빨리 나와. 나오란 말이야. 대화를 끝내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스널피. 이렇게 복제 늑대 스널피는 천천히 늑대의 습성을 터득해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좋아? 나도 나가볼까? 녀석들에겐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초로 복제된 회색 늑대 스널프와 스널피. 새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성원하며 회색 늑대의 본색을 찾아가길 기대해봅니다.